여러분들 훠궈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? 요즘은 아무데나 가봐도 마라탕과 훠궈를 파는 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훠궈는 어떻게 하냐면 매운 것과 그다음에 일반 맛 함께 있어가지고 각종 야채 그리고 고기를 그 안에 넣어서 익혀서 먹습니다. 도대체 훠궈 요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목민족들은 막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요. 떠돌다 보면 배고프겠죠? 밥을 먹을 때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모자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식재료를 넣어서 익혀먹죠. 근데 그 익혀먹은 식재료 중에서 절대로 고기가 빠지지 않았어요. 특히 양고기에 제일 많았죠?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. 이게 바로 훠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.